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슈별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지난해에는 모더나의 주가가 40달러 선에서 100달러 선까지 올라섰는데 이번 해에는 100달러 선에서 200달러 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모더나의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는 5% 이상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모더나의 주가는 23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대규모 배당금을 늘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 배당금을 기존 35센트에서 70센트까지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셈인데요. 더불어서 자사주를 이번 해에 연 120억 달러 넘게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3% 넘게 상승 하면서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의 은행들이 배당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티그룹은 배당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2% 넘게 빠지면서 7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또 주택 관련 이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4월에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요, 전년 대비해서 14.9%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2005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부동산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펄트그룹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 호실적을 발표한 레노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레노는 최근에 이 호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JP 모건 측에서는 이 레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인데 역시나 주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코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펩시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펩시코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헤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요. 실적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을 줄여나갔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0.07%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1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